동대문구가 자살 예방 사업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표창은 자살 예방 사업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실적 지자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전국 236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동대문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네, 금년도에 자살 예방 모범 그런 부로 뽑혀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동대문구가 정말 인간 존중, 생명 존중하는 그러한 구로 그런 행정을 펴나가라는 그런 격려일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동대문구, 살고 싶어하는 동대문구, 이사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고시원, 배봉산 둘레길 등의 자살 예방 희망 문구를 설치하고 구민토론회, 한일 심포지엄, 미국 뉴욕주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마음건강 모임 검진기를 통한 스마트 정신건강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으로 적극적 위기 개입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